마음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심적으로 여기까지 살아서 숨 쉬고 있는 게 참, 참 용하구나. 딱 그런 말이 나와요. 제가 진짜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요. 남편이 저랑 사실 30년 동안 한 번도 잠자리가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랑 안 하는 게 아니라 딴 데서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을 제가 할 수 있을지 너무 속상해서 와봤습니다. 언니. 네. 그냥 듣고만 계세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30년 동안 안 했을 때는 남편이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안 하리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당신 남편을 믿은 거예요. 아니면 당신 남편이 진짜로 이런 것을 안 즐긴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나는 더 미련해요. 언니가 미련하고 언니가 더 한심해요. 지금 언니한테 이런 말 해서 내가 안 되지만은 어떻게 30년 동안 안 해줬을 때는 지금 미모도 출중이 이쁘시고 몸매도 출중하시고 남편이 그냥 일반 직업이 아니라 엘리트 직업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응? 그런데 내가 지금 언니를 느꼈을 때는 언니는 성관계를 되게 우리가 잠자리라 그래야 되잖아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느꼈을 때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엄청 하고 싶었죠, 저도. 근데 아이 키우고 하니까 그냥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았죠. 도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 신랑할 때 한 번 정도는 해달라고 했을 법도 한데 그때마다 다 이렇게 그냥 신랑이 자, 그냥 자, 그냥 자 그랬던 걸로 느껴진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신랑은 그걸 싫어하나 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고 온 세월이란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응? 맞아요. 근데 내가 지금 딱 이제 아까 언니한테 말할 길을 줬으니까 내가 말할게요. 근데 내가 지금 한 2, 3년부터 신랑한테 언니가 희한한 기운을 느껴요. 뭔가한테 뭔가야 지금 언니가? 네, 네, 맞아요. 신랑한테 꼬투리를 신랑한테 잡을 걸 딱 잡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신랑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샤워하러 들어가서 대충 옷을 놓고 갔는데 거기에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기야 오늘 너무 죽여줬어 이런 문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꾸만 문자를 보게 됐어요. 거기에는 우리 마누라랑은 절대 안 해 막 이런 문자도 있고 그럼 우리 또 언제 만날까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남편이 팔아핀 걸 알게 됐어요. 언니. 네. 이런 개 말종 같은 새끼를 신랑으로 30년 동안 30년 좀 넘겠지 말하자면 30년은 나 비교를 할게요. 진짜 언니가 한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것 같아. 인간 쓰레기 밖에 나가선 엘리트 짓 다 하면서 밖에 나가선 착한 척 다 하면서 내 집안에선 내 와이프 고문이야. 완전히 개고문. 고문도 그런 고문. 왜 언니가 그런 걸 싫어하면 그냥 나는 이런 걸 싫어하니까 애 하나 보고 살면 되겠다.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언니는 좋아한다. 맞아요. 그러나 내가 바람 피운 적은 한 번도 못 느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적 없으니까. 저라고 뭐 유혹은 없었겠어요. 3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렇지만 저 아이 하나 보고 그냥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한테 물어본다면 네. 당신 신랑은 개 양아치 중에서 상개 양아치 시공장 쓰레기보다 못한 개 양아치 그리고 아무리 지 와이프를 두고 아무리 그 여자랑 잠자리를 쳤다 했다 치자 어디에 와이프 이름을 들매가 가면서 나는 우리 앞에 하고 30년을 안 했다 자랑이야? 어디 그 새끼가 있어?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너무 치욕스러워요 뭘 죽여! 죽이지 마!
그냥 있지. 가위 있지. 큰 시장 가서 가위 하나 사가지고 고추 다 잘라버려. 진짜 그러고 싶어요. 고자 만들어버리라고. 그게 인간이야? 인간 개쓰레기지? 어? 어떻게 할까요? 뭐를 어떻게 해요? 거기 지금 이런 사람 뭐 살고 싶어요? 아이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님이 씨발 아이핑 좀 그만 대라 좀 제발. 어? 제가 혼자도 아이 키우고 살 수 있을까요? 더 잘 살아요. 더 잘 산다고. 돈도 안 벌어봐가지고. 돈 못 벌까봐 한심해서, 돈 못 벌까봐, 걱정해서 그래요? 밖에 나서 커피 장사를 한다 치자. 네. 손님들 들고 와. 진짜요? 예. 그러면은, 갈라서고 제가 스스로 그런 장사를 하지 잘할까요? 갈라서야 되는 거 정상 아닌가, 이거? 어?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30년 동안 안 해줬다. 30년 동안 이 남자가 지금 언니 그 여자 한 사람만 바라봤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두세 명은 갈아치게 보여. 이 순진한 엄마야. 저는 뭘 보고 산 걸까요? 뭘 보고 살아? 당신 신랑 얼굴만 보고 산 거지. 그러게요. 그냥 사람들이 그런 신랑이랑 사니까 부러워도 하고 그랬네요. 같이 살아라 그래 그냥! 웃어요? 같이 살아라 그래. 당신 빠져줄 테니까 한번 그 인간하고 한번 살아봐라. 가식적인 그 개 양아치, 상개 양아치, 인간 쓰레기 말똥해. 어? 구랑, 구랑 뭐 욕담 나는 화가 나니까 구랑당 같은 새끼하고 살아봐라. 어디서 배웠다고 착한 척하지 말고 유식한 척하지 말라 그래. 차라리 우리 같이 못 배운 사람들이 더 화끈해. 개 양아치 같은 새끼. 그러는군. 안 그런 척 넥타이 메고 출근하겠지? 남들이 쭉 우러러보겠지? 개뿔 우러보는 개뿔을 뭘 우러러봐? 주위에서는 엄청 훌륭한 남편인 줄 알죠. 그렇게 살았고. 지는 알 거야. 지가 훌륭하지 않는 거. 어? 개양아치 상개양아치. 난 이런 점을 보다가 갈갈이 얼굴 있잖아. 갈갈이 이걸 그어보고 싶어. 이 새끼는 대한민국의 개양아치니 여자들 조심하십시오. 이 양아치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뒤에다가 써가지고 있잖아. 딱 뒤에다가 무릎 딱 이렇게 딱 팻말 다 달아가지고 딱 회사에 출근시키고 싶어. 제가 이렇게 억울한 걸 어떻게 복수를 하고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당신 이혼해서. 네. 당신도 장사하면서. 네. 어? 그 대신 이혼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네. 보란 듯이 해요. 당신 신랑 당신 그때 무릎 꿇고 진짜로 어? 어떻게 찾든 지 와이프를 해주지 않으면 미안해서 말은 하지 말아야지. 우리 와이프 동안 우리 와이프한테 30년 동안 안 해줬다고 자랑이. 아, 당신 신랑한테 내가 욕해 주는 거야. 그러게요. 잘난 척 똑똑한 척. 어? 그렇겠죠. 그 말을 하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제가 그 나쁜 신들을 모르고 30년을 살았네요. 언니가 바로 어? 귀머거리 3년. 어? 눈머리 3년. 입 닫고 3년. 그게 딱 언니야. 언니가 봐본 거야. 그러게요. 애 키우느라고. 아, 얘기 하지 말라고! 이씨. 따지면은. 네. 신랑한테 뭔가 무섭고 불안하니까 안 했겠지.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정답 찾자면. 네. 나는 이혼하라고 싶어요. 네. 그런 문자에 벨 문자를 다 쓰는 거 나 느껴져.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혼하세요.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이 사람은 더 심해요. 언니가 알고 있는 것보다.